아니, 구구뉴스는 한 번도 실검에 올라가질 못했는데 없어지면 어떡해요? 없어지기 전에 저 한 번만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가 오는 2월 25일 종료됩니다. 행.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서비스가 종료되는데요. 2005년 5월 실시간 인기 검색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시작됐던 급상승 검색어는 2009년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찾아온 후 네이버 앱을 기반으로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개인이 설정한 관심사의 정도에 따라 다른 차트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리오 모델도 적용하면서 변화를 이어갔죠. 이처럼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정보로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론 조작과 광고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반한 사람들이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 힘내세요! 라는 상반된 키워드가 순차적으로 순위에 올라오며 정치 성향의 다른 세력들의 대립을 보여주는 장이 돼버렸죠. 또한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등 조작 논란에 시달려왔는데요. 이제는 검색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싶어하는 사용자들도 늘어나면서 네이버는 급상승 검색어를 출시 16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로 위급 상황이나 이슈를 확인하는 일은 이제 추억 속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안녕. 오늘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를 떠나보내는 뉴스 전해드렸어요. 내일은 무슨 날?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